연극영화과 가는 게,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거기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그렇기도 하지만, 선배들이 술을 주면 술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느꼈고, 그리고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그렇죠. 듣고는. 그거를 알아서, 기도했어요. 대학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왜 세상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가 내가 만든 대학이 있는데, 그때 신학대를 알게 돼서 총신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거 거짓말처럼 들리잖아요. 들렸다고 그러면, 근데 진짜 진짜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턴해서 신학대 1년 재수했어요. 그렇게 샌드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래, 나는. 목사님 후배죠.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난 그때 내가 신문기사 봤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난 얼만큼 유명한지 그건 잘 몰랐는데, 일단은 좋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서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좋았고. 저한테는 근데 또 좀, 하나는, 이 친구 진짜 공부 잘했네. 왜냐면, 그 신학과가 조금, 예, 그러니까. 세더라고요. 근데 도전이었어요. 뭐가 도전이냐. 어느 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 나를 왜 쳐다봐. 연예인이어서 쳐다보나. 근데 자꾸 얼굴을 보고 밑을 자꾸 보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교수님이, 네가 두 번째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뭐가 두 뭐가? 번째예요? 그랬더니, 반바지 입고 들어온 게 네가 두 번째다.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다 도전이 된 거예요. 아, 이 학교에는 반바지도 잘안 입고 오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오는구나. 아,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신학생들이 양복 입고 다니고 좀 그런 분위기죠. 예.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그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선배님들이, 예를 들어 다른 학교 같으면 어깨 툭 치고, 술 한잔 먹자. 이랬을 텐데, 한툭 치고, 기도해줄게. 뭐 이렇게 툭 치고, 힘든 일 분위기가 있니? 그러죠. 힘든 일 있니? 내 기도해줄게. 이런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금 휴학 중이에요. 그러니까, 또, 총신대가 좀, 말 쉽게 좀 말하면, 잘해줘. 꼭 졸업은 할 거고요. 너무 좋은 학교고, 예. 근데, 그런 모습 또한 좋았어요. 제가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병행할 수가 없었던 게요. 출석을 세번안 하게 되면 그냥 지적하시더라고요. 봐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도전이 됐죠. 꼭 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꼭 아예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못 채울 학교를 것못 같았어.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일하느라고. 예, 입학하고 1년 동안 영화를 4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좀 좋아서 이렇게 계속 찍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놀면서 다시 또 해야 다시 총신대가 좋은 게 받아주신대요. 다시.